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기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의 그 신앙 여정 속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와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며 영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제대로 잘 여러분이 붙잡으면 이 심야기도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 그냥 듣지 말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을 잘 하게 되면 모든 문제 사건, 눈만 뜨면 오는 문제 사건, 이 문제 사건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간증으로 인생 작품으로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비밀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말합니다. 출애굽. 출애굽은 영적으로 구원받았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피를 바른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진 자, 그 믿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바른 그 사람, 그 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그 사람, 어떻게요? 누구든지 저주 재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재앙이 없어요. 저주가 없어요. 천만 명이 여러분을 저주해도 상관없어요. 저주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증거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재앙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참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축복을 받았다. 그래서 피의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뭐요?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이다. 예수 믿는다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잘 안 믿어서 그렇지, 삶 속에 말씀을 적용 안 해서 그렇지, 이 말씀을 실제로 삶 속에 적용을 해서 살아계신 그리스도, 이걸 살아계신 그분을 삶 속에서 여러분 살아있을 동안에 적용하면 모든 문제 해방 자유입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그 어떤 문제 사건도 여러분을 휘어잡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말씀을 믿고 그래서 확신에 거하라 그랬어. 확신을 좀 가져라. 확신. 미지근한 그런 믿음 말고, 아는 그런 종교형의 지식 말고, 확신. 내가 체험이 돼야죠. 체험. 아멘. 그런데 자, 우리의 삶은요 어떻게 해요?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잖아요. 출애굽 했잖아요. 맞습니까? 출애굽 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구원하시고 바로 천국 가면 좋을 텐데, 그게 정상인데, 구원 받았으면 바로 천국으로 입성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천국으로 안 데려가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일을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스케줄이 있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 핵심 방법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정명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계획이 있는 자다. 자, 우리를 구속사 성취의 도구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뭐 한 사람을 살려내든, 한 가문을 살려내든, 한 나라를 살려내든, 한 기관을 살려내든,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계획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또 안 데려가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과 이 환경 가운데 우리를 처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훈련식이. 그래서 이걸 가르쳐 뭐라 하느냐?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훈련. 광야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했다, 구원받았다, 그 다음에 뭐냐? 광야 생활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 놓고 우리 사는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 광야는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광야라 이 말은 벌어진 땅이에요. 벌어진 땅. 완전 척박한 땅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광야의 특성을 보면요. 낮에는 아주 뜨거워요. 뜨거워. 근데 밤에는 아주 추워. 낮에는 얼마 뜨거우냐? 섭씨 50도 됩니다. 겨울한 놈 그냥 후라이 돼버려요. 엄청난 뜨겁습니다. 이 광야거리. 밤에는 엄청 추워. 영하로도 영하.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게 광야예요. 저는 이런 광야 훈련을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광야 훈련. 제가 그 광야 훈련을 거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아들의 청각장애 진단 이후에 제가 걸어온 이 연단의 길은 여러분은 상상도 못합니다. 흉내도 못 내요. 얼마나 처절했던지.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나이가 더 뭐 좀 젊어지고 싶다. 더 그렇게 좀 옛날로 좀 나도 좀 돌아보고 가고 싶다.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정반대입니다. 다시는 돌아보기 싫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30대로 시작해서 30대, 40대, 50대 노래를 모릅니다. 세상 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그때 살았던 그때 난 노래를 전혀 모릅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불러본 적도 없고 알지를 못해요. 그때는 사실 신문도 뉴스도 안 봤어요.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 거 보고 앉아있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세상과는 거의, 물론 뭐 사업을 하고 하지요. 그런 거 일어나지만 어떤 그 이외에 다른 거죠. 아무 가지 없어요. 끝나면 집에 와서 저녁 먹고 한 시간 자고 교회 갑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아침 출근합니다. 또 오면 또 집에 옵니다. 교회 갑니다. 이걸 그렇게 하면서 또 신학과 개척에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모릅니다. 그 광야를 그 다시 돌아가고 싶단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정말로. 왜냐? 내가 39세잖아요. 하나도 안 부러워. 나이가 들면 보통 사람은 야, 젊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럽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쌍해 보입니다. 참 광야 생활 고생 많겠다. 뻔하거든요. 뭐 살아갈 앞으로 살아갈 길이 고생이 쫙 쌓여있어.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고통당하게 되는 것이 육체가진 창세기 3장에 사는 현실이 그래요. 지금 돌이켜보면 이런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체험하고 삽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237 나라 복음화의 가장 선두에 서서 쓰임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여러분도 이렇게 확실한 언약 가진 교회에서 분명한 스케줄을 가지고 분명한 훈련 스케줄 속에서 여러분 237 나라가 허황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실감할 수 있는 현장에 있게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런 광야 훈련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삶이 광야 훈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광야 훈련의 삶. 치열한 경쟁이지요. 막 튀튀하지요. 우리 사업하는 분들 정말 고생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이요. 한 주간을 지나 교회에 앉아있다. 그래서 기적이요. 피택입니다. 피택. 직장 위에서 눌리지 밑에 쳐올라오지. 그 경쟁치열 능력을 쫓겨나. 당장 드러나 그냥. 그 현장이 드러나. 처절합니다. 여자들이요. 남자들이 직장생활 사업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는가를 한 번만 보면 한 번만 제대로 보면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발 안 씻을 여자가 없다 안 그럽니까? 안 봤으니까. 안 봤으니까. 설계 간다 떼놓고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 유지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처참하게 때로는 매일 그렇진 않지만 그런 장면들을 한번 보면 다 놀랄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있죠. 온갖 풍파가 난무한 우리의 삶의 현장. 서로 뭡니까? 속이고 속고 상처 주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건 뭐죠? 주고받고 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 이게 뭐요? 광야의 삶이에요. 광야 생활. 그런데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광야길을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제가 고생을 많이 해서 인생을 다 되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말이 아니에요. 나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감사하고 기쁘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막 교회를 막 지각편도 일으키고 붕식이고 그냥 막 기도운동 전도운동 교회 전체를 다 뒤흔드는데 주역이었어요. 근데 내가 고생했겠어요?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쓰임받았지? 어떻게 그 역경을 견뎠지? 어떻게 그 과정을 거쳤지? 돌아보니까 가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도 나를 힘들게 한 게 없어요. 그 신기하지요. 다시는 그 과정을 거치고 싶지 않은데 그 지난 과정들을 정확하게 한 30년 그 과정들을 보면요. 아주 행복했어요. 저를 다 부러워했어요. 다들 존경했습니다. 아니 집사 때 100교 이상 1년에 간증집회 갈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한민국 제일 큰 합동적 최장자교회다 제일 큰 교회들만 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과정 거치는데 여러분 2시간 자고 신학교 다닐 때요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구경이나 해봐서 라틴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히브리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놈의 히브리어를 배우는데요 파리가 똥 하나 사버리면 발음이 바뀌어 발음이 이야 도동을 몇 개 찍는 볼펜 점을 몇 개 찍는 다른 거예요 발음 이러니 이거를 배워야 되네 2시간 잤다니까 집중 합숙해가지고 2시간을 자가면서 히브리 헬라 라틴어 통과해야 정신 시험을 칠 수 있어요 시험 칠 자격이 없어. 그 통과해야 입학 시험을 친다니까. 2시간 자고. 2시간. 거의 3년을 그렇게 살았대. 꼭 안 그러면
졸업을 할 수가 없어. 학점을 딸 수가 없어. 어떻게 그러고쳤지? 그런데 한 번도 힘들고 어렵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아, 참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여러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이 남들이 볼 때 힘들고 어려 보이지만 여러분은 평안해야 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송을 좋아하거든요. 내 영혼 평안. 이것이 성인 노예예요. 바울이 매를 맞고 바다의 동족의 배고픔의 위험, 추위의 위험, 엄청난 말을 하지만은 이 바울은 항상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이 체험, 구원받은 자가 누르시는 최고의 축복, with Emmanuel Onis예요. 이것이 실제로 여러분이 삶 속에서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뭐 교회를 하면서도 뭐 나 힘들어 못 하겠다, 나 짜증나, 그것 다 가짜예요. 그 성령의 인도 못 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너무 신나고. 여러분요, 술을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을 취하면 막 앞이 막 상대가 누군지 상관없이 그냥 막 신나고 막 춤추고 막 바지가 내려간지 올라간지 모르고 막 술이 제가 막 힘이 발치수 가갖고 막 순덕 때리고 말로 차고. 그 술 취하면 그렇잖아요. 성령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받아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해 버리면요, 아파도 아프지라니. 아시겠어요? 마약을 받으면요, 마약을 맞으면 이게 뭐 손이 잘지도 모른다니까, 가는 게 없다니까, 뭐 야, 마약에 취하면 붕 떠가야 돼. 이렇게 사람 같은 사람인데요, 이렇게 반응한다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쓰임을 받게 되면 힘들다, 어렵다, 갈등한다,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없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늘 감사하는 거요. 항상 기뻐, 항상.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 나 힘들어서, 나 갈등 많아서. 그거 다 성인으로 못 받는 거예요. 위드가 안 돼서 그래요. 이만두엘이 안 돼서 그래요. 원리스가 안 돼서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이 잘 점검해 보시고 이 축복을 체험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하나님이 이래야 돼요. 그래서 천국입니다. 천국. 성도의 교제가 천국이요. 뭐 하는 것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뭐 어쩌다가 내가 이 직분을 맡아. 이 감격. 이 정상이에요. 무슨 금방지게 하나님이라면서 어렵다. 우리에게 그런 분 한 번도 없는 게 감사해요. 우리에게 그런 교회 아니에요. 자, 이 놀라운 특권을 제대로 누리느냐 못 누리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명암이 탁 갈라집니다. 이거 누리냐 못 누리냐. 오늘 본문 말씀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 우리의 삶을 한치 오차도 없이 확실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24제대의 삶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좀 첫째로 하나님 인도입니다. 자, 17절을 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을 딱 시킨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홍해가 있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화면 한번 보세요. 저 화면을 보면요, 이 저 고센 땅 왼쪽에 있잖아요.
내가 볼 땐 저기요. 저 고센 땅에서 나왔잖아요. 나와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돌렸냐. 이게 지금 북쪽으로 저 빨간색 그 선 있잖아요. 빨간선. 저 빨간선이 저쪽으로 가게 되면 그 뒤에 보세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이. 그럼 저 200만 명 끌고 쫙 저 끌고 저 가면 블레셋하고 전쟁하게 돼서 싸움하게 됐다니까. 전쟁이 붙게 됐으니까. 저렇게 가가지고 이제 블레셋이 강력한 나라니까요.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노예생활 400인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지 군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전쟁 준비 전대 해봤습니까? 해본 적이 없어요. 노예생활만 했어요. 그런데 거기 지금 강력한 저 블레셋 군대가 들어오면 그냥 무방비로 다 죽는 거예요. 죽든지 잡혀가 노예생활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다 도망갈 거란 말이야. 블레셋이 막 오게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뻔히 이스라엘 속성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돌리느냐? 남쪽으로 돌려. 남쪽으로. 저 파란 색깔 있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돌려 빙 돌리고 저으로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저 빨간 쪽을 저 빨간 색깔 저쪽으로 해가지고 블레셋 절로 가면요. 두 주무가 두 주. 길어봐야 한 달이면 갑니다. 한 달이면. 한 달이면 가나안 땅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저기서 저 블레셋이 기다리시니까 저기에서 다시 돌아갈까 싶어서 하나님이 남쪽을 빼버린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가서 하나님께서 내린 재앙을 통해서 이들이 나왔지만 자기들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독립하겠다고 무슨 애를 써서 독립했으면 기회스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한 게 없다니까 그냥 따라온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불편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고라자손들 돌아가자 다시 우리 노예상 훨씬 변했다. 이런 기질들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어요.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400년간 애굽의 이 우상 문화 속에서 불신앙 이 체질화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체질 변화의 시간표가 뭐냐? 바로 광야 생활이. 광야 생활. 애굽에 살던 이들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세상 풍조에 휩쓸려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런 노예 체질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 광야 생활.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구원받은 나에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왜 나한테 어려움 주시나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이 영적 광야를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 저 인간이 이렇게 보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 영적 해석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문제를, 이런 질병을, 이런 가난을, 이런 아픔을,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기쁨이 생겨요. 이거 아셔야 돼요. 절대로요, 무슨 마음속에 무슨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분노, 이거는요, 그냥 당한 거예요. 다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 고생해. 언제까지 깨달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못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그런 냉정한 분이에요. 빨리 깨닫는 은혜예요. 아, 하나님 광야.
그래서요, 체질, 무슨 체질을 어떻게 바꾸시려고? 내 삶을 말씀의 체질을 바꾸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게 하려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용기를 얻고,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새로 출발하고,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용서하고, 말씀으로 화해하고, 말씀으로 하나 되고. 아멘. 그래서 복음 중심으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바뀌는 사람 다릅니다. 이게 이제 이런 사람이 원더시대 못 말립니다. 못 말려. 이런 사람이 하나가 됐다. 이게 막 어마어마한 파워입니다. 이게 예언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체질 변화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성경학자가 어느 한 성경학자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하루가 필요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애굽을 빼는 데는 40년 걸렸다 그랬어요. 그런 무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애굽, 그 애굽에 대한 미련, 그 경험, 체험, 그 40년 걸렸다. 사실 출애굽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아무도 약속의 땅,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다 그야말로 이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이제 어른이 돼서 했다든가 성인이 돼서 한 분들은 그 자기도 모르는 체질, 우리 무속인들 같은 경우에 막 30년을 무속했다. 그거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속 담당자들은요, 그야말로 계속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고요, 어떤 발작을 해도 그 살려내야 돼요. 그 책임져야 돼요.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하루 만에 빠져나, 하루 영접이야. 뭐, 1초만 하지요. 뭐, 영접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 체질은 안 바뀐다니. 이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못 말리는 겁니다. 이게. 이거 빼내는데 40명 그랬다 안 합니까?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틀을 못 깨는 거예요. 깨지를 못 해. 미련이 있었어. 아까웠어. 억울해서, 존심상해서, 예틀을 못 깨. 성질을 못 고쳐. 그대로 갈 정세기 3장 그거 예틀 그대로. 말은 알지, 뭐 예틀, 세틀 알지. 세틀 누가 봐도 이야 다르구나. 성품이 달라졌네. 이거 돼야 돼. 달라졌네. 그래서요, 원망과 이 불평만 일삼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광야의 뼈를 묻습니다. 광야의 뼈를 묻. 그만큼 체질 변화가 쉽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는 거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강단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만으로서 여러분 체질이 바뀐다. 천만을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에서, 아, 은혜 받았다. 말씀에 은혜 받았다. 너무 좋다. 심야기 될 때가 너무 말씀이 좋다. 그까지, 그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걸음 더 나가시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홀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나 홀로, 혼자 이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묵상해보세요. 다시 말하면 혼자 예배드려보세요. 혼자 정시 예배하세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찬송 부르고, 혼자 해보세요. 혼자. 이 혼자 하나님 앞에 이 묵상하는 이 여기에 놀라운 각인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받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화시키는 것이 과정입니다. 과정은 혼자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말씀 가지고 묵상을, 그때 내 것이 됩니다. 이걸 가르쳐서 서미타임이라고 합니다. 서미타임. 여러분의 서미타임이세요. 서밋이 돼요. 서밋은 정상입니다. 서밋. 여러분 영적 서밋 서는 길이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명상하는 사람들도 능력이 있습니다. 명상은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명상은 창세기 3장 11장이에요. 우리의 묵상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이 명상은요, 허감 세력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명상할수록 영혼은 파멸됩니다.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는요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멘. 치유와 회복, 영혼을 살려버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한 길로 이끕니다. 이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 특징이 뭐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칠 때, 티칭 가르칠 때 잘 듣지요. 잘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특징이 뭐냐? 그거 다 들었으면 집에 와서 복습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내 것이 돼, 내 것이. 거기서 내 것이 된다고. 이거 안 하고 자꾸 던져보고 논다. 그 다음에 또 잊어버려. 몰라. 내 것이 안 돼가지고. 여러분, 영적 선비타임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걸 실현해 보세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령도 받으면서 현장 변화의 주역들 다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지를 한마디로 여기 요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가고 계시오.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는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인도가 없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하나님 인도를 하심을 받는 것을 사실적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보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밤은 무섭거든요. 춥고 불기둥으로 짐승들이 밤에 활동을 하거든요. 밤에 불기둥 비추면 온도도 맞추고 짐승들도 못 불기둥으로 낮이 얼마나 덥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더위 속에 구름기둥으로 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네. 이런 하나님의 인도는요. 보호 개념과 함께 뭐요? 연합입니다. 연합. 연합입니다.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를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매운 추위와 그냥 매서운 추위와 어두움을 그야말로 맹수와 이 위험에서 보호하시고. 자, 하나님의 인도는 단순히 앞에서 이끌어 주신다는 개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확실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지켜주신다. 특별히 본문에 보면 이런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어떻게 해요?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떠나지 않았다. 이걸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그 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 느끼시 바랍니다. 주님을 느껴봐요. 언제나 곁에 계시잖아요. 느끼시 바랍니다. 느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속에 계시나 이런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뭐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 걱정은 불신앙이에요. 염려 걱정은 하나님 자존심 상해 만들어요. 내가 여기는 와 있는데 믿질 않아요. 인정도 안 해요. 함께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염려 눈에 보이는 거 아니면 살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이 시대에 성령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똑같은 말이에요.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무엇으로 우리가 24시 할 거냐? 24시. 무엇으로 24시 할 거냐? 제가 지난주 우리 사역자 조장 우리 집적 훈련에서 제가 24, 25 영혼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특강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무엇을 24시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걸 내가 강조했어요. 24시 뭐 하냐? 이게 따라서요. 인생이 결정되고 미래가 결정되고. 만약 내가 과거에 받은 상처, 그 상처 때문에 이 상처를 24시 한다. 그 사람이 미래에 있겠어요? 상처, 아, 상처, 그 옛날 받았던 그 상처, 그 아픔, 그 24시 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 말이 억울한 분노, 분노 24시 한다. 건강하겠어요? 행복하겠냐고요? 그 분노, 상처 24야. 그, 앉으면 그 생각해. 시집왔을 때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거, 남편에게 당했던 거, 죽일 거야. 만약에 남의 말, 누가 말을 했다. 그 말 하나 기분 나쁜 그 소리, 그거 한번 들은 거, 그거 가지고 24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뭘 바랍니까? 너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어라. 네 죽고 나 죽고 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한 전략이에요. 사단이 가장 쉽게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 상처, 분노, 시기, 질투. 어? 남이 이런 말, 저런 말. 우리는 무엇으로 24해야 되느냐. 원단 메시지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24시. 매일 24시 말씀 가지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 24시. 그거 있는 사람은요. 내 안에 있었던 상처, 아픔, 분노,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싹 다 쳐줘. 다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없어버려. 오직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 날마다 뭐요? 내 영혼에 각인 뿌리 체질을 내려. 모든 여러분 속에는 불신앙, 모든 부정적인 것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아보세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말씀 잡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박한 이 광야길을 그 무서운 광야길을 북기둥 구름기둥을 지켜주셨듯이 나의 앞길이 내 사는 길이 너무 험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요 영혼 살고 육신 살고 생활 살고 전부 다 벌써 은혜 받은 사람 표정이 달라가지고 사람 인상이 좋아지면서 다른 주위 사람들이 몰려오면서 도와줄 사람이 오면서 이상하게 쫙쫙쫙쫙 풀려 그냥 내가 한 거 은혜 받은 것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삶이 확 질이 달라 질이 달라지. 맨날 눈만 뜨면 돈돈돈돈 그 불행합니다. 그 사람 속에 말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세상 건 너무 많아가지고 튕겨 나와 그걸 길가밭이라고 길가밭. 의학적으로 사람의 감정은요 그냥마다 단일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주도권을 쥔 게 있습니다. 핵심 감정. 핵심 감정이 그 사람의 감정을 지배해요. 그 감정이 부정적이면 그 삶 자체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다 부정적이야. 모든 게 다 부정적이야.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나를 힘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불신앙의 감정이 생기면 빨리 주인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거는요. 이 마귀 신분한 존재들이. 완전히 빨리 주인 바꿔야 돼.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시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 되신다. 인생의 이 관점, 이 모든 관점이 그리스도가 되면요, 그 삶이 어떻게요?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배려하고 용서하고 그 이해하고 감사주고 사 그리스도 안경 이 율법 가지고 막 상처를 쳐놓으면 다 전부 다 미워 다 보기 싫어 다 무서워 이리 되는 겁니다. 어떤 눈을 가지느냐. 여러분 옛 털을 깨고 새 털을 갖추는 그리스도의 안경 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와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 24 누리시기 바랍니다. 태산을 넘어 험교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겁날 게 없어. 지금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불안할 텐데 이미 한국 찍혔어. 한국 못 가. 카자흐스탄 못 들어가. 중아시아도 못 가. 한국 금지. 들어오면 한 달 동안 병원에 계신. 오늘 뉴스예요. 한국 사람 못 오게. 나 그 뉴스 보면서 웃긴다.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구나 저것들이.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여러분 지켜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9절 봅니다.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무슨 말입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메시지 가운데 갑자기 요셉과 관련된 이 말씀이 생뚱맞게 떡 나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성을 담고 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어요. 요셉은 무엇보다 창세기 15장 13절 10절의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해방되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자신이 죽을 때 그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언약을 언급하면서 반드시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가라고 맹세해. 하라고 맹세해라. 약속해라. 맹세해라. 맹세시켜버렸어. 본문 19절에 보면 두 단어가 강조되는데 두 단어가 단단히 그리고 반드시란 두 단어예요. 이 표현입니다.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단히 맹세시키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놀랍지요. 이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400년 후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이 400년이기 때문에 지금 400년 후를 보고 지금 단단히 그렇게 맹세를 시킨 겁니다.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400년 후인데 내 유고를 가지고 가야 돼. 400년 후에 하나님이 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때는 노예도 아니었어요. 총리인데 잘 나갔는데 그걸 다 본 거예요. 하물 하나님이 노예 생활하게 해서 이게 40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렇게 나갈 것이다. 요셉의 유골은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 의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장사되었다. 여호수아가 모세 들고 가다가 여호수아가 이어받아가지고 기어이 그걸 다 언약의 사람들이 영의 모든 성도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은요 오늘부터 천국 됩니다. 환경 상관없어 오늘부터 천국 돼요. 안 믿으니까
부정적이 됩니다. 안 믿으니까 불평합니다. 안 믿으니까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자, 이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뭐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예수 믿게 하신 그 성령, 은혜 받게 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심야 기도회 이런 상황 속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겠다. 성령은 사람 아니면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 주에 계십니다. 그분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사명의 완주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여러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놓고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데 여러분이 말씀을 안 믿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늘 다른 방법 쓰는 거예요. 수단 쓰고 방법 쓰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머리 짬내면서 골 뭐 계획 세우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생활 하게 한 것은 나를 연단해 큰 그릇을 광야생활이 힘들면 더 큰 그릇이 하나님께서 우리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불안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영계를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옵시고 제사장 나라로 세금을 세임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신종 코로나에서 지켜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북한으로 중국으로 전세계로 확산하는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